해바라기씨를 무척이나 좋아하는 햄스터. 이 동물은 돌주머니를 이용해 보금자리에서만 식사를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처럼 작고 귀여운 햄스터가 먹이를 가지고 이동할 때 좁은 문 앞에선 먹이를 뱉는다는 매우 황당한 제보.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기는 의문 하나. 햄스터는 왜 불주머니를 이용할까요? 햄스터는 원래 적게 자주 먹으며 식탐이 없는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식탐이 없고. 그러나 먹이가 없을 것이 예상되면은 한꺼번에 많은 양의 먹이를 벌주머니에 저장해 놓고 나중에 조금씩 먹으려고 하는 그러한 이유에서입니다. 그럼 먼저 벌주머니에 해바라기 씨를 얼마나 저장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실험 도우미는 생후 4개월 된 골든 햄스터. 65g. 와. 순조로운 실험을 위해 이 동물이 즐겨 먹는 해바라기 씨를 준비하는데 이때 한 칸당 두 개씩 총 100칸에 200개를 배치하겠습니다. 과연 이 중에 몇 개나 볼에 넣을까요? 관찰 시작. 햄스터 나름대로 뛰어난 후각을 이용해서 먹이 앞까지 도달합니다. 아, 껍질 채먹네요. 그리고 바로 볼주머니에 저축하는데. 오, 그냥 저장을 해도 돼요. 깜찍의 대명사 햄스터. 그런데 이젠 그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애완동물계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청소 또한 대단하군요. 마치 진공 청소기처럼 햄스터가 지나간 자리는 말끔해지고 씨앗의 행방을 알려주듯 햄스터 볼도 자기 몸만큼 빵빵해졌습니다. 이제는 터질 것 같아 불안한 상황. 식탐이 없어요, 식탐이. 대체 얼마나 넣었을까요? 식탐이 없는 동물입니다. 불과 몇 분 전만 해도 홀쭉했던 햄스터가 지금은 이렇게 변했습니다. 아까 그 햄스터가 맞습니까? 어쨌든 만족스럽게 수확한 햄스터는 안전하게 귀가. 그럼 햄스터는 과연 얼마나 가져갔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남은 해바라기 씨는 46개, 따라서 154개를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보금자리에 도착한 햄스터는 저장하나? 어, 저장하는구나.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바로 먹지 않고 집에 일단 비축을 합니다. 저축왕이 따로 없군요. 그렇다면 이처럼 좁은 틈을 만난다면 햄스터는 어떻게 대처를 할까요? 재밌습니다, 여러분. 잘 지켜보세요. 아, 그러네요, 진짜. 먼저 햄스터의 먼 친척인 다람쥐인 경우에는 쉽게 들어가서 자리에서 먹고 목적을 달성하면 미련 없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햄스터인 경우에는 어떨까요? 먹이 창고를 이미 파악한 햄스터 유연하게 통과. 그럼 이번엔 얼마나 먹을까요? 상상이 되시죠 이제? 여전히 실력 발휘를 하는 햄스터. 자그마치 150개가량을 저장했습니다. 저는 그 물 앞에서 이처럼 부담 없이 먹긴 잘 먹었는데 갑자기 다급해진 햄스터. 이제야 상황을 파악했나 봅니다. 몸보다 머리가 더 커진 매우 난감한
연습. 양 볼 때문에 아무리 애를 써도 소용이 없습니다. 마음이 아프다. 어색하다 이거. 어떡해. 너도 잘로. 햄스터 시간이 경과될수록 초긴장 상태에 돌입합니다. 아크로배트인데 구라지 순간 잠시 멍하니 철망방만 내다보고 있는 햄스터. 긴장했어요. 눈 봐 고민하는 거예요 지금. 별다른 시간이야. 야 고민할 결론 탈출구가 보이지 않자 다른 쪽으로 발버둥을 쳐보지만 역시 속수무책. 상황이 이쯤 되자 햄스터가 내린 최후의 결정. 바닥을 잡으세요. 바닥을. 어머. 무엇인가 시작되고 있다. 열심히 모은 해바라기 실을 아낌없이 쏟아냅니다. 몸통보다 컸던 양볼은 어느새 홀쭉해졌습니다. 모아놓는 거 봐. 아, 모아놓는 거야. 욕심 없이 적당량만 가져가는 햄스터. 다시 날씬해진 햄스터. 여유 있게 철망을 빠져나와 집으로 향한다. 아, 저장해둔 거야 이제. 배고프도 감대니까. 집에 돌아온 햄스터. 이젠 욕심부리지 않고 적당히 먹습니다. 여유 있게 휴식을 취하는 모습 어떻습니까? 몸 잔 거야? 침대에서 자지. 욕심을 버릴 줄 아는 모습 우리보다 나아 보이기까지 합니다.